Vega squadrons turn to ba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MVP 피닉스 vs 메가 스쿼드론 그 승자조 결승 10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설에 도움 주실 정인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인우입니다. 자, 참 이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피닉스 경기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해설까지 도와주신 점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관전을 내가 눌러야 되네요? 이거 원래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 제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아마 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티 초대를 드려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마 저를 우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네. 자, 어찌되었든 MVP 피닉스 대 메가 스쿼드론 정말 이번 대회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악연이 정말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이번 위플레이 안에서만 해도 이미 한번 맞붙었었던 팀인데 그때는 베가가 피닉스를 한번 무찔렀었죠. 네, 근데 그 경기 내용이 그 질 경기는 아니었어요 사실. 아, 곰 가져가네요. 근데 아마 여기까지는 좀 예상한 뱀픽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 베가 스쿼드론과의 경기도 봤고 이번 메타에서 좀 둘둘레인이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리플레이 몇 개 보면서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네. 그걸 경기 전에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피닉스는 그다지 막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큐어를 좀 보살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오히려 이제 난전형으로 조금 전투적으로 바꾸면서 또 이제 큐어 선수에 대한 케어를 특히나 연금술사 경기 같은 경우 큐어 선수 계속해서 붙어있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자, 베가 스쿼드론도 일단 피닉스에 대한 준비를 안 해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독한드리드 최근 특히나 이번 패치에서 아직 안 보여줬던 픽이고요. 네. 한 경기 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 속에 한 경기 했던 것 같긴 한데 이번 패치에서는 제 기억에서는 잘 없는데 일단 베가 스쿼드론 자체가 잘 쓰지 않는 픽이다. 일단 한 번 정도는 썼을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서. 네. 그리고 고독한드리드 상대로 피닉스가 아마 승률이 안 좋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지난번 메이저 때도 네. 그랬고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여기서 고통의 왕 이런 걸 먼저 먹고 레인 심리전을 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좋은 서포트 하나랑 그 레인 심리를 걸 수 있는 영웅 하나 이렇게 섞을 것 같아요. 두부라면은 그렇죠. 두부 선수가 사실 뱀픽 자체에서 되게 심리전을 많이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도끼전사로 일단 열긴 엽니다. 하지만 도끼전사의 어떻게 보면 강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칼날 갑옷이 약간의 너프를 당했죠. 이번 6.87B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일단 난전 위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가는 퍽을 좀 많이 쓰는 팀이기도 한데 퍽도 사실 그 한타 때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영웅이기도 하고 침묵이 하나 있다 보니까 저주술사가 이렇게 되면 자리 잡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1, 2픽에 빨리 저주를 다이어니까 피닉스가 남았습니다. 먹는다면 우리가 퍽을 뽑자라고 이거는 아마 준비해왔을 겁니다. 베가도 그렇죠. 뭐 고독한 드위드를 위해서 이제 맵을 돌아다니면서 공간 창출해주기도 좋고 특히나 노원 선수의 베스트 영웅 중 하나라는 게 그렇죠 매우 걸립니다. 근데 결국 두 팀이 비슷해요. 싸우는 걸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코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4명이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전멸당한 위에 도끼도 그렇고 퍽의 존재 의미도 사실 저주까지 나왔을 때 안 뽑을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양 팀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스타일이긴 한데 자, 최근 들어서 일단 가장 이전 몇 경기만 두고 보자면은 오히려 기세상으로는 피닉스가 완전히 솟아오르는 상태라서 10초 남았습니다. 일단 서로 간의 기싸움이나 그런 손가락 싸움에서 밀릴 것 같은 생각은 네.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요즘 경기를 보면 네. 되게 불안하긴 해요. 그러니까 시간입니다. 그 언젠가요 우승할 때랑 그 메이저 때 경기력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그나마 이기고 계속 올라왔냐면 중간중간에 그 서포트 2명이랑 MP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큐어가 되게 불안한데 그 불안하기 이전에 또는 불안한 이후의 그림에서 나머지가 좀 되게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제가 볼 때는 불안하게 이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큐어가 좀 오늘은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MP가 저는 어떤 카드를 뽑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데 해외에서는 역시나 큐어를 많이 의식을 해요. 드래프트에서는 사실 큐어 선수 같은 선수는 이제 뭐랄까 그런 실력만을 떠나서 분위기 자체를 좀 휘어잡아줄 수 있는 그쵸. 그런 식의 진정한 스타 플레이어거든요.
그래서 뭐 지던 게임을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다 피닉스 내부에서는 뭐 페비도 그런 경기 많이 보여주고 남았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런 평가가 사실 외부에서 많습니다 아직도. 자 그래 베가 스쿼드론 일단 미드 퍽을 가져가면서 자신들의 베스트 카드 동시에 뭐 웬만한 미드용들 최근에 뭐 많은 미드용들이 너프를 당했습니다만 퍽으로 웬만큼 다 상대를 할 수 있는 상태고 슬러더 픽. 네 그냥 이니시팅 싸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서로. 자, 그리고 투수의 슬러더 픽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예 그리고 보면은 그 슬러더가 있으면은 로션을 가져가기도 좀 좋고. 제가 그 MP 선수의 최근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너무 중후반을 바라보는 것보다 네. 코어 팀 하나 나왔을 때, 그러니까 QO가 약간 불안했을 때 MP에 의해서 그걸 좀 유연하게 넘길 수 있으면 그러니까 허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웅이 MP에게는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했는데 슬라다는 제가 보기엔 괜찮은 픽인 것 같습니다. 저 고통의 영웅 같은 영웅도 그렇고 되게 초반에 그러니까. 초반에 되게 안정적으로 파밍을 가져가서 그것을 원동력으로 거의 한 10분에서 25분 사이를 MP 선수가 완전히 네. 책임져주는 식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제일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슬라다도 사실 그 세이프로 가더라도 전멸 단검 하나 뽑을 때까지만 파밍 공간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제 Q를 살리는 빠른 포털의 이후의 전투이거나 나머지 그 3명과 더불어서 갱킹을 떠나고 Q가 좀 안전하게 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도 제일 좋아요. 그래서 슬라다 픽이 그러니까 중후반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더 베스트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이프레인 슬라다를 가져가는데 자 베가 스쿼드론 디스럽터 세마 선수가 매우 좋아하는 영웅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아예 베가가 매그 선수 고독한 드리드 세이프레인에 조금 디스럽터와 함께 도끼에서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영웅 가져가서 오히려 고독한 드리드 함께 미드 오프 사이 로밍하는 서폿이 슬라다 괴롭혀주는 그림도 그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침묵도 일단 두 개인데다가 뭔가 그 전투 때 변수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영웅이 두 개나 있어서 예비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실 디스럽터도 그렇고 고독한 드리드 상대로 피닉스가 승률이 정말 안 좋습니다. 이 두 장한테 아... 제 기억에는 되게 많이 졌어요. 자 그리고 그런 이전 전적들을 떼어놓고 보더라도 슬러다 도끼전사처럼 전멸난검으로 먼저 들어가는 영웅들이 설령 디스럽터나 퍽 둘 중 하나를 물었다고 해도 나머지가 뭐 멀리 보내주거나 다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그대로 역장 그러니까 바로 궁극기 깔아버리면은 기동력에 네. 의존한 이 두 한타 개시자들이 힘을 못 쓸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는 게 불사죠. 아 근데 확실히 좀 이색적으로 하긴 하네요 피닉스도. 피닉스 준비용 카드가 없는 건 네. 아닙니다. 베가스 왜냐면 그 네. 지난 대회 때 광탈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 솔로 랭크만 한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뭐 얼라이언스나 다른 팀들이랑 스크림을 많이 하면서 아마 그 패배 이후에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준비하는 시간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네. 5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 때는 좀 드문 뭐 도끼 전사도 그렇고 좀 그동안 안 썼던 픽들이 좀 나오는 거죠. 시간입니다. 자 사실 불사조를 아예 안 써본 건 아닌데 피닉스가 또 어떻게 보면 고독한 드리드랑 맞상대를 해본 적이 최근에 없다 보니까 안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고독한 드리드 카운터 불사조 하지만 베가 스쿼드론 불사조 카운터와 동시에 도끼전사를 레인저에서 밀어낼 수도 있는 우르사가 바로 정말 칼픽이 되네요. 네 그리고 피닉스의 조합은 도끼전사와 슬라다가 일단 대시하고 들어간 이후의 그림이라서 그러니까 피닉스의 한타의 계산은 그러니까 네. 불사조의 태양광선이 뭐 상대 영웅의 카운터도 됩니다만 그 지구력 싸움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술사의 힐도 있고 불사조의 뒤쪽에서 이제 지원되는 태양광선 때문에 약간 좀 싸움을 길게 우리가 체력을 좀 보충하면서 싸울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힐이 두 개, 한타 게시자 두 개. 그렇다면은 결국에 이 모든 픽을 매듭 지어줄 영웅은 큐 선수의 영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 베가 스쿼드로는 이제 서포트 카드 한 장을 남긴 상태에서 나무정령 수호자. 아 근데 나무 픽은 진짜 좋네요. 이게 지금 상대가 그러니까 피닉스가 네. 달려드는 조합일 때 나무 정령이 원래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냥 기다리고 있고, 있다가 그렇죠 네. 과대 성장을 묶을 수도 있고 묶은 이후에 퍽의 뭐 꿈의 골이라던가 디스럽터의 역장 이후에 전자기 폭풍 연계도 좋고 1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침묵 걸린 상황에서 우르사가 난임만 잘하면 한 명은 금방 죽이니까 5초 남았습니다. 뭐 베가 스쿼드론도 되게 좋은 드래프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베가스 코드론이 여기서 나무 정령 수호자 가져오고 자 도트 데미지 하나 더 추가하네요. 맹독사 픽 이러면 큐오가 슬라다 하겠네요. 자,
큐오 선수의 슬라다. 그리고 MP 선수의 맹독사. 포지션 또한 MP 선수가 맹독사 미드를 선택할지. 사실 큐오 선수 웬만하면 최근에 미드로 또 보내는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 악령이 아닌 이상 거의 무조건 미드였는데. 네. 아마 안전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피닉스가 레인 설정을 도끼 혼자 버리는 게 아니라 둘둘 레인으로 간다면 맹독사도 2대3이 되고 1대2도 되고 괜찮은 영웅이거든요. 일단 레인 유지 자체는 일단 좋으니까 안전하게. 그렇죠. 그래서 맹독사를 제가 봤을 때 그냥 미드로 보내서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퍽을 잡긴 애매하니까 어떤 영웅이든 간에 10초 남았습니다. 그냥 서로 그냥 6렙 될 때까지 안전하게 파밍하고 레인 유지하면서 Q 위주의 파밍 이후에 전멸 당금 타이밍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은 약간 초중반에 그대로 기세를 잡지 못한다면은 또 이제 중후반 특히나 극후반으로 갔을 때 대가가 한차 스킬도 많고 좀 더 아이템의 효율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영웅들이 있어 보인다는 게 그렇죠? 한 가지 불안 요소로 잡습니다만 어쨌든 간 초반 20분에 30분 사이는 MVP 황금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진짜 코 육성하는 메타보다 그러니까 요즘 경기 보면 역전 게임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안 나오는 경기가 최근에 또 많은 이유도 기본적인 운영을 대당 어느 정도 잘 하기 때문에 그냥 20분 때까지 지배하는 팀이 웬만해서는 이기죠. 그러니까 한타 조합이 뭐 엄청나게 좋은 뭐 그런 조합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아예 극한으로 버틸 조합이 아니면은 이제 초반 골드 스윙에 그대로 스노볼링 끝나게 되는데 또 최근에 뭐 바로 이전 그 엠파이어 경기 같은 경우는 캐리에게 보통은 이제 오프레인으로 쓰는 영웅들 쥐어주면서 오히려 초반에 난전에 힘을 실어주고 그 거기서 얻은 골드로 차곡차곡 후반까지 흘러가는 플레이 또한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플레이가 충분히 이번 경기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자, 그래도 초반 레인전에서 MVP가 레인전에서 조금이라도 포지션이 어긋날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나무정령 수호자와 디서프터가 있는데 지금 아예 목담과 먹고 들어가요. 전투가 시작됩니다. 얘가 좀 무조건 룬을 룬싸움 이기겠다는 거고 목담과 소모하는 건 보니까 MVP 딱히 싸울 생각 안 하죠. 맞네요. 둘둘이네요. 그러니까 이번 버전에서 제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레인 설정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MP가 미드를 가는 경우는 뭐 큐오의 악령이 악령이 큐오가 잘해서도 있지만 MP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네. 그러니까 둘둘을 보냈을 경우에는 그 피닉스 두 명의 서폿이 미드 개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좀 많기 때문에 큐오의 미드는 좀 불안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MP를 그냥 미드에서 이렇게 맹독사 같은 영웅으로 레인 유지를 하고 큐의 전멸 단검 이후 한타 몰아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끼전사 전멸 단검 타이밍을 보는 이런 식의 흐름일 거고 일단 우루사가 그 밀리 영웅이기 때문에 저주사 이렇게 내려와주면 우루사가 파밍하기 쉽진 않아요. 그렇죠. 저주사 그리고 이제 포렛 선수까지 있다 보니까 그 쉬운 레인은 아니죠. 그렇죠. 선수. 그리고 나무정령 수호자는 사실 레인에 홀드하는 게 아니라 정글에서 본인이 일단 정글링을 돌면서 생명의 갑옷으로 지원해준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루사의 성장 자체를 방해하고 폴에 보면 아예 그냥 상대 정글까지 들어가서 그냥 먹고 있거든요. 서로 풀링하고 이러면서 폴의 선수가 오히려 크립을 더 많이 빼서 먹는데 이제 중립 크립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레인에서는 무난하게 여기서 뭐 매그 선수 막타 잘 먹어주고 있고 미드에서 퍽과 맹독사 퍽이 살짝은 압박을 넣어주고 있네요. 뭐 일단은 레벨이 올라가기 전에는 퍽이 갖고 있는 그 평타 자체가 높다 보니까 아이템 설정도 그렇고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역병화드가 2레벨 되는 순간 그러니까 맹독사가 3레벨이 되면 레인 상황은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이래 역병화드 때문에 퍽이 쉽진 않아요. 그건 할 수가 없죠. 네. 2분 룬에서의 변수, 일단 위쪽에 신비룬, 아래쪽에서의 풍요룬. 나무정령 소재 일단 정글 통해서 레벨 2레벨 후반까지 찍어줬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그 레인에 따른 CS 수급은 달라질 수 있는데 경험치는 확실히 베가스 코드로 좋죠. 그리고 이제 무쇠발톱까지 나온 이후에는 원래 그 평타가 높아서 벌목 도끼만 있어도 정글이 되게 쉬운 편인데 나무정령이 네. 이렇게 되면 거의 피해 없이 뭐 무한으로 정글은 돌아집니다. 일단 우루사에게 생명의 갑옷 지원해주기는 나무정령 수호자
정글은 되게 깔끔하게 돌아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인에서 좀 웃고 들어가려면 고속 컨드로이드를 많이 말리긴 해야 된다. 이거 포렛 선수 네. 방금 크립 상대로 자 근데 힐이 있어서 예 버틸 수가 있고 오히려 우르사도 위험합니다 이거. 우르사도 죽을 것 같진 않고요. 예 역장 때문에 나무에서 대기했어요. 나무에서 대기하다가 들어가는데 포렛 선수 다시 돌아오고요. 어 이거는 괜찮네요. 예 잘 싸웠어요. 자, 양 팀 다 처음부터 상당히 치열한 신경전 그리고 가장 이 핫한 플레이스는 바로 아래쪽 MVP의 오프레인 대가 세이프레인이죠. 나무 많이 아픕니다 지금. 생명의 갑옷은 원래는 지금 단계에서 혼자 좀 쓰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한 번 힐이 우르사에게 전달되면서 약간 위험한 템이 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MVP도 자신의 세이프레인에서 초반에 좀 막타 먹던 매그 선수를 압박해내면서 이제 조금씩 막타 치고 떨어지는 배구 선수. 뭐 전반적인 수입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저는 그냥 안전하게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뒷그림 자체가 상대가 한타의 CC기도 많고 고독한 드루이드가 있어서 후반이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결국에는 10분 때에는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조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 이상 예. 전혀 조급할 필요는 없죠. 조급해하다가 레인드는 그렇지만 그거가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일단 우르사가 위상변화 장어가 나오는 타이밍 그리고 생각해보면 PS가 지는 경기는 초반부터 망해요. 10분 15분 때 무난하게 가다가 지는 경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초반부터 무리하다가 미드 터지고 서폿 갱킹 도와주다가 경험치 아예 못 먹고 이런 경기를 대부분 지는 경기 흐름이지 오히려 안전하게 했을 때는 꽤나 승률이 괜찮아요. 헬비 선수 계속해서 영웅도 쫓아내고 있고요. 근데 확실히 노원 선수가 퍽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드래프트였다면은 3, 4벤에는 무조건 퍽을 벤했을 건데 그걸 아니까 이제 베가 쪽에서도 1, 2픽에서 그냥 먹는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그리고 현재 6.87에서 벤으로 아예 빠져버리는 미드가 아닌 영웅 중에서 거의 1픽으로 나오는 영웅 중 하나죠. 그쵸. 두부 선수와 포렙 선수 일단 정글까지 한번 들어가 보는데 안전한 곳 매우 안쪽 정글만 먹고 있는 안쪽 캠프들만 먹고 있는 나무정령 수호자 일단 4레벨 찍어주고 5레벨부터가 진짜 이 생명의 갑옷이 강력해지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5분이 지나도록 킬이 안 나는 거 양 팀 다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딱히 또 한쪽이 이렇게 져서 펍을 주는 경우 선취 좀 주는 경우도 안 나오고 있고 근데 포르도 뭘 봐요? 아 이거 너무 먼데? 자 근데 이게 잔상이 한번 있거든요? 예 아, 잔상이 있어서 시프릭 사용했어요. 예 시프릭이 들어갔고 이건 잡히겠네요. 역장 아끼고 있어요. 이거 쓰면은 대박이긴 한데 아 근데 이거 한 대만 더 치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두 선수도 시프릭이 1초 남았는데 다이브 안 치죠.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솔로 선수가 마을 갔다가 그 포탈을 아래쪽으로 탄 거라서 포랩이 감잡긴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되게 빠른 타이밍. 사실 정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동선을 파악하기도 힘들었지만 거기서 또 포탈 아래로 타면서 그냥 바로 잡아내는 준비. 두구 선수가 오히려 자신을 노릴 타이밍이라는 거를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나무정령 소울대 자체가 평타가 너무 세가지고 이게 그 10브릭이 맞고 이속 두나 걸리어서 평타 두 대 정도 들어가면 그나마 도끼였으니까 지금 뭐 사나 마나 막 그렇게 봤던 거지 원래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평사가 102로 나와있는데 저주사 같은 경우는 체력이 600이에요 그러니까요. 두 대 맞으면 스킬 하나 붙기면 이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도 노원 선수 솔로로 베가 스쿼드론에서 이제 솔로 레인에 섰던 매그 선수와 노원 선수는 이제 레인저에서 조금 압박을 받으면서 매그 선수는 아예 고대 크립 쪽을 정글 돌고 있고 노원 선수 그냥 포탑 옆에 그냥 몰려오는 크립들만 막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고독한 드루이드를 옛날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도 한 번인가 아마 했었을 거고 그때도 아마 이겼을 거예요. 제 기억에서 제가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거든요 최근에. 되게 꾸준하고 옛날부터 매우 꾸준했고 또 기복이 되게 이쪽 지역 선수들답지 않게 기복이 별로 없는 선수 중 하나죠. 그렇죠. 세마 선수 잔사 MP 선수 노리나요? 자 꿈의 고리 사용하고 MP 선수 궁극 아 근데 노원 선수 약간 실수 있었어요. 잔상을 돌리는데 그래도 그래도 시프레기로 잡네요.
이건 노원 선수가 살짝 자신의,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신비로운 구슬 탈 생각은 아니었는데 균열 메우기 범위를 조금은 넓게 본 거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자 공성 크립 타이밍에 일단 웨이브 하나 더 모아서 밀어보고 있긴 한데 밀고 이건 좀 어렵죠 밀기. 어그로도 이미 다 끌어왔었고. 그러니까 매그 선수가 정말 노련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정글 돌고 딱 이런 푸시 타이밍에 돌아와서 어그로만 끌어주는데 자 패비 선수 슬로우는 걸어주지만 추가적인 네. 추격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쨌든 잡을 생각이라기보다는 포탈도 빼먹을 수 있으면 빼먹고 한 번 좀 압박감을 주자는 거였는데 뭐 배가 쪽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탈을 못 뽑아내면은 어쨌든가 포탑이 밀리지만 않으면 바로 수리가 가능한 게 나무정령 수호자거든요. 그런 게 진짜 좋죠. 그래서 예전에 그 수성 메타일 때는 나무가 진짜 1픽으로도 많이 나왔었을 때 생각해보면 기독하게 안 밀리죠 진짜. 한번 밀 때 제대로 못 밀면 온전한 피로 바뀌니까. 아 그리고 자기의 소환물에게 순간이동 주문서 들려주면서 미다스톤 완성시키는 매그 선수. 자 전멸 그래도 전멸한 거 똑같은 타이밍에 중요한 아이템 나옵니다. 포렛 선수도 지금 물론 한번 죽긴 했지만 역시 파밍 수입이 네 엄청나죠 지금. 자 전멸한 거므로 자 어디를 먼저 찔러야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 상대가 제가 느끼는 움직임이 뭐냐면 받아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 전체 그림 자체가. 그리고 고독한 드레드 움직임을 보면 언제든지 공성 크립 타이밍에 그 위쪽 타워로 안쪽 길과 더불어서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갱킹이 있다 보니까 무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인에 오래 머물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전멸 단검 이후에 충분히 이 타이밍에 상대가 올 걸 안다. 그래서 이제 연막을 준비를 할 텐데 피닉스는 네 이걸 당해 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아 근데 그 세바 선수 혼자 있으면은 세바 선수는 잡아야죠. 다 쏟아 부으면서 디스럽터는 녹여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멸한검 드러내고 이거 뭐 연막까지 사용했단 말이죠. 네, 좀 아쉽죠? 원래는 코어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상대 코어들이 워낙에 안전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스럽터는 사실 레벨 6 직전이라 무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럽터가 아마 6 직전이었으니까 무리하다 잡힌 것 같고 이제 완갑 이후에 Q가 전멸단검 나온 다음이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12분 타이밍 정도에 그때 약간 전멸단검 주자료가 완성되는 타이밍부터 MVP 네. 힘없이 몰아치는 타이밍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잔상 돌리고 MP 선수 침묵 걸고요. 궁극기도 못쓰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아, 그 상대방 오는 거 보고 왔지만 MP는 잡히죠. 아 디스럽터 마지막 저 한 방. 근데 포레브는 무리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긴장시켜서 미드 쪽으로 계속 4명 모아놓고 Q가 일단 전멸단검을 뛰면 돼요. 되기는 체감적으로 이렇게 되면 더 빨리 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완갑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완갑 컨트롤과 더불어서 전력 질주가 있어서 Q가 웬만하면 안 잡힐 것 같습니다. 한타 때 스나다 최근에 완갑 이후 전멸단검 가는 거 상당히 강력하다는 거 물론 탈락하긴 했지만 팀 스피릿도 인상 깊게 보여준 적이 있고 자, 여기서 퍽에 전멸한 거, 퍽은 계속 미드 압박당하느라고 사실 파밍이 그렇게 높지는 못하고 또 이제 능력의 장화, 가끔씩은 능력의 장화를 그냥 건너뛰고 네. 기본 장화만 낀 상태로 빠른 전멸한 거 가긴 하는데 일단은 워낙에 압박을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막타를 위해서 최소 조금은 올려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오프 퍽이었다면은 그 기본 신발 이후에 바로 갔을 텐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이제 길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인전 단계에서 조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하게 가는 거고 양 팀 다 뭐랄까 매우 공격적인 팀들인데 서로를 너무 또 잘 알다 보니까 딱 아주 조금만 이득을 보고 그 이득을 그냥 굴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그리고 피닉스가 워낙에 초중반에 조합도 대놓고 갱킹 조합이라 베가가 지금 나뭇가지 뽑은 것부터가 보이는 거죠. 그냥 안전하게 수성하겠다 진짜 완벽하게 갱킹 사이드 보이는 그림 아니면 안전하게 운영한 다음에 중후반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보상. 아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타이밍이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퍽이 전멸 단검이 나오기 직전이고 우루사도 추가 템이 나오기 직전 상황이라 Q가 지금 전멸 단검이 나왔을 때 지금 아래쪽에서 우루사를 잡거나 곰을 잡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제가 보기엔 우루사 잡고 아래쪽을 밀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래쪽에 디와딩 하면서 만약에 네, 아래로 아래쪽 포탈 불러오네요. 네, 이게 좋아요. 그래야 코드 잡고 백업 싸움이 됐을 때. 근데 이것도 눈치를 챈 게 지금 맹독사가 아래로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이런 아, 큐어도 봤어요. 네, 이건 다 빼죠. 이게 지금 저 와다나 빠르고. 때문에 다 걸렸습니다. 이런 로션, 그렇죠. 이게 맞아요. 이게 조합 자체가 슬라다가 있을 때는 이런 식의 빠른 로션도 되기 때문에 드래프트 단계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면 좋고 상대가 수성으로 넘어가면 그냥 로션을 가져가겠다. 네. 근데 딱히 배가도 로션 들어간 건 아는데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쵸. 로션을 깔끔하게 주고 타워를 먹고 5분 동안 더 안전하게 나무정령 수호자의 생명의 값으로 타워 킬해주면서 버티면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알기스 그렇다면 MVP 이 알기스로 뭔가 이뤄야 될 게 많습니다. 알기스 가져오고 전멸러가 동시에 완성이 된 퍽. 어? 나무? 땡큐죠? 자 보였어요. 좋았어요. 그래 여기서 불을 한번 사용하네요. 어? 불을 버려요? 물론 이제 과대성장이 길진 않아요. 70초나. 근데 어차피 써도 죽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선수 전멸러그 뽑아냈습니다. 네. MP 선수 매우 조심스럽게 위치 잡고 있긴 합니다만. 네 제가 보기 오 꾸메거리 치모 이거는 그리고 MP 선수 바로 녹아버릴 수 있는 그림이죠. 아 궁극기 서로 얽혔어요. 이거 슬라다가 와야 돼요. 슬라다가 슬라다 아래쪽에서 달려오지만 아 우루사를 봐야죠. 큐어 우루사를 먼저 어쨌든 디스 어 페드 선수 궁극기는 있어요. 네 우루 자 세마 선수 잡아주고 아 근데 노원 선수 거의 날카롭게 서포 잡아내고요. 큐어 선수 일단 마나는 없어요. 큐어 선수 마나 별로 없어요.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게 퍽을 잡아도 손해인 게 고독한 드루이드가 위를 지금 웨이브를 오 알겠어 소모됐어요. 예, 네, 4개 이상 먹고 있거든요. 어, 2차 밀고 있는데? 아니, 탑을 막아야 되는데? 일단, 알겠으로 일단은, 데스는 피하지만, 타이밍이 많이, 이거는 아예 포르스, 싸울 거면은 포르스 선수까지 불러서 싸우거나, 아니면 위에 막는 게, 나 보이는데 또 포탈 절묘하게 타면서 고독한 드릴 빠져나갑니다. 포르스 선수, 영웅급 놀이죠. 하지만, 아, 탑 2차, 이거 디나해야죠. 근데 이거, 아, 근데 너무 손해봤는데. 어, FN 선수. 달리는데 두 선수 잘 숨어 있고요. 자 디나이 하고 두부 선수 일단 매우 지금 슬라다가 위쪽으로 간 걸 보자마자 한번 아래쪽으로 가봤던 건데 잘 빠졌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고독한 드루이드 운영이 너무 좋아요. 맥 선수의 노련함. 성스러운 유물이 아무런 피해 없이 지금 16분에 뜨게 생겼거든요. 아 이거는 맥 선수 너무 빠른데요? 물론 이제 다들 전멸러금 나오고 아직은 신광검만 나온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지만 맥 선수가 딱히 포지션을 어긋나지만 않은 텐데 FN 선수 자, 아 자석을 돌려버리네요. 또 포유 써줄 준비도 하고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더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고독한 드루이드가 한쪽 레인을 밀고 있을 때 싸우면 손해입니다. 무조건 대승 거두지 않는 한. 그리고 결국에는 나무종용 소자도 있고 먼저 상대가 스플릿 주도권을 가져가다 보니까 파워도 지금 제대로 못 밀었어요. 그러니까 MVP처럼 매우 저돌적인 팀을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한타 때 광역 스턴, 광역 침묵도 있고 스플릿 푸셔도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 포탈을 힐링할 수 있는 나무종 소극까지 갖추고 있는 배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반 공격의 주도권은 MVP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네, 살려야 될 텐데요. 이거 좋습니다 연막. 근데 이것도 알아요. 아 이거 눈치가 너무 빠르네. 이게 제가 보기엔 배가가 되게 잘 알아요. 지금 보면 피닉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1차 포탄 밀고 나서 바로 연막 쓰고 누구든지 한번 잡으러 올 거다라는 타이밍. 네. 퍽은 아예 언덕 위에 숨어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뭉쳐 있습니다. 퍽이 어쨌든 언덕 위에서 상대 연막을 벗길 수 있는 시야만 만들고 상대가 보이면 그냥 전멸당하고 빠지면 된다는 생각이죠. 이거 스캔 썼어요. 스캔 써서 알아요. 포리 선수 시도해 봤지만 노원 선수 신속하다도 달려 있었고요. 저거는 뭐라고 그러죠? 예. 네. 일단 포탄 체력 회복 되고 있고요. 배가는
성스러운 유물까지 나왔지만 일단 신강권 만들기 전에는 아마 안 싸울 거고 파워 1차 내주더라도 우리가 굳이 싸워서 변수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배가는 다음 로션 정도 타이밍에 아마 칸을 뽑을 거고 그 전에 조금 더 전투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가 안 싸워줍니다. 못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안 싸워주죠. 그렇죠. 지금 아예 집에 가버렸고 이거는 MVP가 포탑푸시가 그렇게 또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너무 악용해주는데요 배가 쪽에서. 자 신광검 완성됐습니다. 18분 신광검 공격받고 있습니다. 헉도 지금 유래 신성은 홀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갑니다. 와 서폰 레벨도 안 밀리고 지금 경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사실 글로벌 골드는 저는 그 이 정도면 상관없다고 보는데 네. 경험치 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피닉스가 계속 몰려달리는 구간 그리고 초반부터 연막 지워지고 중간부 그 더 노리러 가요. 노원 선수는 뒤쪽에 또 누가 엠프 있다는 거 알았어요. 자 엠프 선수 궁극기에 다 쏟아주는데 자 이거를 도와주러 오긴 너무 멀죠. 이렇게 버려야죠. 노원 선수는 일단은 힐링 받긴 하는데 아 그냥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이거는 궁극기까지 맞았어도 턱이니까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3레벨 위상전이 이거는 궁극기 그냥 1레벨 두고 위상전이를 레벨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원 선수 맹독사 상대법을 잘 알고 있네요.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유래 신성한 홀 나오고 또 이게 이렇게 포인트 하나 더 주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지 몰라도 MVP가 이 타이밍에 느끼던 이 타이밍에 상대하는 퍽이랑은 좀 더 긴 시간 또 위상전이가 된단 말이죠. 네 이건 좀 다르죠 사실 그 느낌이랑. 그리고 유까지 나왔으면은 퍽 혼자 밀다가 시선 끌고 모래도 되는 상황이에요.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잡는다 치더라도 손해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굴릴 겁니다. 배가는 모여서 밀어도 되긴 하거든요 지금 사실. 그리고 보면은 고속컨드로이드가 망토까지 먼저 하나 산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죠 이거. 사실 지금 조합 자체가 마법 데미지 아니면 물론 이제 암호를 깎고 평타를 때릴 수도 있지만 나무 전문 소저가 있기 때문에 스케샷만 안 맞으면 곰 잡기 어려워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가끔씩 고독한 일을 본체가 그냥 통찰 파이프 올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파밍이 앞서 나오고 있으면은 그럴 때는 보통 빨리 밀 때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승기 잡았을 때 5인 도탄을 빨리 열 때 보통 그런 아이템 설정을 많이 가긴 하는데 그리고 상대 조합에 맹독사가 있다면 안 갈 이유는 더더욱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피닉스도 알아요 지금 계속 싸워야 되는 거. 아주 싸 들어갑니다 연막. 와 근데 진짜 철저하게 그러니까 맵에 안 보이면 무조건 연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베가가 지금 다 빠지잖아요 또. 아 베가 스쿼드는 MVP의 연막 타이밍을 너무 잘 알고 있는지 그 패턴을 잘 읽고 있는 건지 사실 시야장악이 아 근데 이게 MVP 쪽에 정글이랑 강가에 큐어 선수 움직이는 거 보면은 또 그거에 의거해가지고 뭉치죠. 네. 포탈 지원 옵니다. 일단 사실 한 명의 움직임만 봐도 알죠? 이거 허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피닉스도 아 타워 사이에서 한번 들이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안 했네요. 자 그리고 영웅곰 밀어 넣습니다. 영웅곰 밀어 넣으면은 보이지 않더라도 아 이 역병마드로 위치 다 드러나고 오히려 역으로 연막 사용합니다. 자 이거 큐어 선수 먼저 도발, 프리즘 도발 좋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굳이 아 유래 신성한 홀. 자 수환 일단 잡아냈고 7원지판이 나와 있어요. 우르사 MP 선수 들 빠집니다. 이거 포립 선수가 잘 버텨주지만 우르사 아프거든요. 그래도 스턴 두 명한테 들어가면서 포립 선수 궁극기 궁극기. 아 그때 침묵이 걸렸어요. 궁극기 사용.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도발 걸어주지만 뉴킥 맞고 사망. 와 대박이네요 이거를. 와 근데 물론 아, 근데, 아, 영웅곰 제거 있어요. 고민할 거예요. 근데 와 이렇게 싸우고도 혹시 좀 놀랍긴 하네요. 아 이거는 MP 선수 잘 빠져 나갔는데 두부 선수는 포탈 캔슬 당하고요. 영웅곰까지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3킬 정도 먹은 거지만 고독한 드레이드가 안 죽었어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실 고독한 드레이드를 한번 점사할 타이밍이 나오긴 했는데. 뭐 본인들 체력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됐고 이게 노원 선수가 되게 잘하는 게 침묵 타이밍이 없을 때 그냥 율로 대놓고 저주술사만 바라보는 한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형이 뭔지 확실히 알고 있고요. 저 지금 사실 스킬풀 다 돌면서 저주술사가 완벽한 궁극기 타이밍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서 대가 쪽에서 퍽의 유래신성으로 남아있었고 또 우르사가 7호 가치판이 매우 빠르게 뽑아내면서 한타 때 은근히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네. 서로 간에 어마어마한 난전이었는데 양 팀 다 지금 너무 집중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지금 뭔가 큰 그림을 보긴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피닉스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건 또 연막을 쓰긴 써야 돼요. 그래서 다음 로션 직전에 한두 명 잡아내고 로션을 일단 한 템 넘기고 상대 이제 움츠러들게 만든 다음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베가가 너무 잘하는 게 급할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딱 보면 맵 반만 쓰고 있어요. 안 나갑니다. 무리를 안 해요. 항상 거의 4명이 모여있죠. 4명이 모여있고 1명이 따로 밀거나 아니면 계속 5명이 동선을 서로 되게 짧게 잡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적의 한계를 이용을 하는 거죠. 베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길게 시간을 줬을 때는 변수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못하는데 지금 조합적으로 그렇고 고독한 누리대 파밍 상황 보니까 우리가 무리 안 해도 된다. 상대 들어오는 거 기다렸다가 과대 성장을 한번 버티고 생명의 갑옷 받으면서 그 다음에 싸우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통찰의 파이프 타이밍에 맞춰서 언급해 드린 대로 5인 도탈 바로 열었어요. 자, 저 쓰다도 이제 7원씩 빨리 받쳐지면서 한타에서의 그런 뭔가 쓰다는 준비했습니다. 이러면 연막도 안 돼요. 상대가 대놓고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곰을 통해가지고 레인을 막기 때문에 빈 곳이 안 열려요. 이게 고독한 드리드가 아니었다면 지금 탑을 막으러 누군가 한 명이 원래 올라가야 되는 건데 곰이 포탈을 타고 곰이 거기서 막다가 곰이 돌아오게 되면은 결국 또 여기서 5대5가 되거든요. MVP 상대방이 진짜 제대로 철옹을 세웠는데 이걸 어쨌든 뚫어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고독한 드루이드랑 퍽이랑 배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그러니까 괜히 뭐 지금 메타에서 센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얘네가 잘하는 필수 카드 두 개 자르고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미안한 점이라면은 도끼 연사 템은 잘 나오면서 이제 칼날 갑옷까지 준비가 됩니다. 이 칼날 갑옷이 쿨다운 너프를 받긴 했지만 그 위력 자체는 여전히 6.87 그대로거든요. 연막 사용하면 지금 광역 스킬샷이 많아가지고 피닉스 조합이 칼날 갑옷이 좋아요. 조합적으로도 연막 쓰고 이거 아직 되게 길게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피닉스가 할 수 있는 건 로션밖에 없다라는 거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아는 상황이라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먹는 건요. 피닉스 연막 사용해가지고 가는데 이건 오히려 꼬리를 잡힐 가능성이 서로 돌아요. 디스럽터가 바로 녹음 모릅니다. 디스럽터가 뒤로 물려서 바로 녹음 몰라요. 근데 반대로 우르사가 먼저 들어와서 우르사가 치료관 끼고 버티는 가운데 퍽이 들어오면 난감하고요. 아, 서로 얽히고. 자, 이거 시야로 봤어요. 배가 쪽에서 들어가는 거 봤고. 이건 오히려 MVP가 또 이제 조합 좀 안 좋아. 나 그 궁극기 잘 들어갔고. 스턴 다 들어갔어요. 아주 디스터 서포트를 궁극기에 얽히고 있고. 우르사 잡았어요. 우르사 잡았어요. 우르사 잡고 디스터 빠지는데 여기서 포렛 선수도 살아있죠. 불사조 힐링. 그건 디스터까지 잡아내고 퍽은. 와, 말도 안 되는 턴을. 퍽은, 아, 퍽도 이건 잡혀요. 고독한 드로이드만 빠져나가고 퍽 시간 다 퍽 계속 시간 끌어주는데 야 저질사 살아나죠. 이게 사실 운도 좀 따랐던 게 서로 같은 생각을 했고 서로 이제 기차놀이 하듯이 한 바퀴 돌았는데 피닉스의 위치가 너무 좋았고 지금 이게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왜 이런 조합을 피닉스가 만들었냐면 불사조가 먼저 추진성 키고 알을 켰을 때 일단 도끼전사가 광역 도발이 들어가면 스턴 연계가 확실하게 되네요. 지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5초 이상. 그렇죠. 어쨌든 궁극기만 서로 같이 들어가면 궁극기 들어가고 광역스턴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주술사의 궁이 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턴 연계가 됐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끼전사를 우리가 계속 쓸 거면 불사조는 같이 써보면 어떠냐. 그리고 그렇게 된 김에 불사조에 태양강선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대시조합을 써볼까? 그러다 보니까 슬라다도 나온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 퍼즐이 완성된 것 같아요. 조합의 퍼즐이. 저 MVP 확실히 한 가지 픽에 의거해가지고 제대로 발전시켜왔고 순식간에 골드 차이 좁혀버립니다. 경험치 또한 2000까지 쭉 내려가고요. 그래도 낙관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베가가 제가 보기엔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사실 베가 입장에서는 못한 게 없어요. 이번 경기 25분 내내. 진짜 조금 운이 없었다라는 건 우리가 안 좋은 자리에서 물렸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대가치고는 이번한테는 좀 크긴 컸습니다. 사실
그만큼 강력한 화력을 가진 조합이고요. 자, 퍽이 이게 아가님의 홀이 곧 있으면 완성이 되는데, 또 아가님의 홀 나오면은 MVP 쪽에서 오히려 베가가 자신들 한타 스킬만 쏟아놓고 계속 돌리면서 외곽에서 돌면서 싸우는 싸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나 얻은 건 베가가 계속 이제 오인 도탄 하잖아요. 그러면 정면 한타는 안 된다고 봤을 때 계속 측면이나 뒤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마 한번 맞았기 때문에 베가가 나무정령 수호자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주변수 봤어요. 자, 주변수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현실보석 주워버리, 현실보석 주워버리고 했는데, 케비 선수 살짝 짧았고, 근데 역으로 에펜 선수? 근데 이거 7월 18일 키고 빠지기 전에 빼야죠. 치료광 한번 쓰게 만든 거에 만족을 하면 됩니다. 현실보석 바로 주워 죽어요. 자, 고독한드레드가 없어서 지금 싸워보는 거예요. 근데, 졌다 스턴 좋아요. 와, 데미지가 순간적으로 말도 안 되게 들어갔어요. 자, 하지만 이게 허기. 아직 차라리 신속화도 있고, 노원 선수 진짜 이거 도트 데미지로 잡을 수 있나요? 도트 데미지로 생명 확장전이 정말 더러운 조합이네요. 내가 쪽도 머리 제대로 굴린 조합이네요. 예. 이걸 또 노원 선수가 살아 나가면서 아가니몰까지 안정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맥 선수 정글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언급드린 게 저렇게 해서 퍽이 시간을 끈다. 내 퍽을 잡아도 손해다. 근데 잡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곰은 크거든요. 자, 지금 보석관에 중간에 뭐 통찰 파이프 가느라고 늦긴 했지만 자, 급도속 나왔고 또 여기서 방금 한타 방금 교전이 되게 중요했던 게 디스업터가 이제 현실 보석 들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연막 갱킹을 조금 더 낮 시간대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좀 더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근데 좀 현실 보석 저건 좀 아깝네요. 근데 그러니까 MVP가 가끔씩 느끼는 게 자신들이 장악한 시야가 부족하면은 약간 과감성이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쵸. 아무래도 안 보이니까. 근데 결국에 아이기스가 있기 때문에 Q1은 계속 무리하고 싶었던 건데 상대 조합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었어요. 위상전이 두 번에 나무가 힐해주고 거기에 율로 버티고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조합이 들어온 걸. 퍽은 이제 여기서 시바윤총이든 바이센아시든 다음 상위템 올려줄 것 같고 또 시간을 충분히 가져갑니다. 그 퍽이 이번에 생긴 이제 스킬 데미지 증폭 진행에 따른 스킬 데미지 증폭에 따라서 원래대로라면은 크립 웨이브 클리어가 되게 힘들었던 영웅인데 바뀌었어요. 이거 계속 밀어야 돼요. 지금 레인 유지 안 하면 나중에 곰이 코어팀 한두 개 더 나오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거 계속 모여서 밀어야 되고 상대는 무조건 반대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싸울 마음이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Q1 스마다가 되게 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타워를 마트에다 한번 했을 때 연막을 쓰고 퇴로를 한번 끊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2차 위쪽 1차 밀고 2차까지 가고 싶어하는 건데 패비언서 먼저 포탑 타고 있어요. 이거 여기서 싸울 생각이죠 MVP. 자, 여행의 장화가 포랩에게 있기 때문에 포랩 시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물리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이거 오늘 남우정 소자 빠지고 배가도 상대방 빠지는 거 보고 MVP가 2차 밀다가 없어진다. 그럼 바로 자신도 빼버리죠. 와, 근데 곰 옆에 무슨 호위무사들이 계속 지키고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우르사의 아가님의 홀은 좀 큰데요? 그러게요. 이게 스턴 연계가 생명인데 지금. MVP가 갑자기 스턴 먼저 걸어도 그냥 풀고 7호 한지판에 쓸 수 있다는 점이 그렇죠. 압박입니다. 자, 그래도 맹독사도 아가님 홀 나오면서 결국 MVP는 한 번에 저 맹독사의 궁극기가 끝나는 타이밍까지는 거의 3, 4명 다 잡아내야 되는. 근데 진짜 모르는 게 도끼의 도발 그리고 슬리더린 충격의 불사조 R 그 저주술사의 마비약도 이게 스턴이 많아가지고 치르광 이후에 그리고 우루서 빼고 나머지는 그냥 이거 속수무책으로 녹아요. 물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나마 퍽은 위상전이가 있으니까 퍽은 제외하고요. 와, 근데 베가가 진짜 마치 본인들이 어제 하루 동안에 피닉스 요리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것 같긴 해요. 진짜 지독할 정도로 운영하는데 지금. 야, 얘네는 그냥 싸워주지 마. 그냥 안전하게 불려. 어차피 얘네가 온다. 오, 요새 얘네 오잖아. 이렇게 기다렸다가 맞춰가면 돼. 근데 큐가 잡아요.
어 근데 이거 현지공격 어 현지공격 주워쳐 되면? 아 근데 자 뒤쪽에 다 쫓아가고 있는 포르트도 오고 있어요. 자 불사조 아 신부 대박 어 근데 세 명 다 묶었어요. 포르트도 갈라가고 데미지 어마어마하죠. 와 들어가고 있고 아 근데 뒤쪽에 또 오는 영웅들 다 포효로 밀어내는 와 이거 봄 아니었으면 와 진짜 어떻게 어그 왜 떠들었나요? 예 한번 줘봐야죠. 아 근데 이거 스턴 피하고 자 현재보다 회관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런 게 변수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판의 구도에서 만약에 큐가 아니면 저렇게 들어가서 미친지 못하거든요. 근데 큐도 들어가서 잡고 물론 이제 한 명 잡풍에 끝났지만 사실 이게 곰이 안 밀쳐냈으면 대형사고 터졌어요. 여기서 2차 두 개 밀렸습니다. 이런 변수를 만들 줄은 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베가 쪽에서는 앞으로 20초 동안 적어도 20초 동안은 궁극기가 다 빠져있는 상황. MVP는 아직 궁극기 다 준비되어 있고 아 그 투탑 수리 시작하는데 어 또 어 주저 침묵. 자 일단 타워 옆에서 안 싸우는 게 좋은데 어 노노노가 아 이거 디서프트 공기 좀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자 키워도 치면 치면 버텼어. 아 근데 불사조 아 사망했고요. 자 일단 맹독사 공기 뛰고 시간이 좀 길어야 되는 어! 아 폴드도 굵게 사용하는데 동시에 자 이게 사망 자 남은 소수 앞으로 왔다가 켜놓 빼야 돼 아 그래서 유래신으로 띄워놓고 자 지금 그리고 물론 소수도 사망하긴 하지만 소수인법 아직은 강합니다. 큐 선수 빠지고 MP 선수 지금 계속해서 어 근데 지금 공을 묻히면서 MP가 차라리 곰을 잡는 건 어떨까. 자 우루사 자 아 큐 선수 근데 큐 선수 앞으로 왔다가 이거 율 1초예요 안 쫓아. 아 근데 이번 한타도 그냥 줄 알았는데 어 진짜 잘 싸우긴 정말 잘 싸우네. 이게 조합이 잘 싸울 수밖에 없는 조합이긴 해요. 피닉스 조합이. 아 그래도 큐가 살아서 아래쪽에 와드 다 주었죠 지금. 현실 보석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와드 다 주었습니다. 현실 보석을 지켰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이긴 한데 방금 또 베가가 그래도 한타 이득을 봤단 말이죠. 자, 네. 골드바람 퍽이 그나마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곰이 진짜 컸을 때가 문제거든요. 현재는 오, 일단 돌격기가 이득을 걸렸으면 어? 일단 7호 한시판이 찼어요. 아니 치료광이 있으라고 있는 건 맞지만 아 근데 꿈이 아 폭 언제 왔어요? 아 이거 이러면은 겨, 아직 뿌리는 안 걸리고 있은 아직 뿌리 안 걸리고 있는데 어 포르트도 칼라가 뭐 몇 명한테 걸린 거야 제가 아 과다 성장 그냥 포르트 줘야 돼 큐 선수 잔상 이상한데 잔상 애매한데 들어가고요. 자 쫓아갑니다 큐 선수 열심히 드리프트 가는데 아 근데 여기 잡혀요. 자 그리고 두부 선수 스턴 아 궁극기 1.1초 아니 프레임이 살렸는데 왜 또 들어가서 죽나요. 아 큐어 선수에 살고 큐어 선수에 죽고 아니 프레임이 말도 안 되게 살렸으면 빼야지 그걸 왜 또 들어가서 죽는지 아 이건 좀 크죠. 이거 커요. 왜냐면 이거 아래 밀리고 로션까지 밀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아이겟은 우리가 들고 있었을 때 싸움이 5대5가 되는 거지. 자 포탑 밀어내고 바로 3차 가나요? 이거 영웅곰이라서 나머지 다 아 도네요. 영웅곰이라서 조금은 건드려볼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30초 남은 큐어 선수 로션이니까 이건 뭐 10초? 10초 컷 나오죠. 시즈와 이게 사필 세 번째 로션부터. 근데 현지의 보석을 아직 아무도 안 죽고 있어요. 오는 거 아, 같죠 이거 배가. 아 그런가요? 아 정신이 없을 만도 했죠 방금은. 이러면 힘듭니다. 이러면 힘들어요. 자 이거 대놓고 오인도 탔을 때 막을 네.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피닉스가 스프레이 주도권을 내준 이후에 한 명이 사이드 레인을 밀어도 나무 정령 소자가 계속 힐해주면서 시간 끌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언덕에서 막아야 되고 현실 보석 지금 맞네요. 아 현실 있지. 하필 또 이건 아까 크립 지나갈 때도 못 봤는데 연막 쓰면서 스쳤어요. 그러면 대놓고 3차 밀겠죠. 영웅곰이 지금 미드에서 시간 끌고 있는데요. 그나마 위안은 하이그라운드에서 맹독사가 역병화도로 막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맹독사 디펜스 맹독사가 지금 MP 선수만큼이나 안정적인 픽으로 네. 방어에 있어서도 한타에 있어서도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MVP가 일단 베가의 연막에는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웅크릴 때 잘 웅크리고 엇갈린 거 잘 엇갈려요. 그나마 이게 슬라다가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체력 높은 그 고독한 드루이드가 암호까지 높아지면 진짜 못 잡거든요. 근데 그나마 진짜 그 피해 증폭 때문에 그나마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슬라다 하면은 싸움을 잘 못하면은 이제 파밍이 뒤처지는 경우 이라고 되는데, 비록 아까 한타 패하면서 수입이 내려가긴 했지만 큐 원수 슬라다로 수입 되게 잘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맞아, 이 정도면은 진짜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아까 거기서만 한번 딱 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죠? 그 하나 결국에는 네. 보통 그런 말 있죠. 이제 슈퍼 플레이랑 이제 피딩은 이제 종이 한 장 차이. 그렇긴 해요, 맞아요. 네. 잘 되면 슈퍼 플레이. 정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아예 없었어요. 자, 연막 사용. 아, 투명화 먹고 있는 도끼 전사. 아, 이거 우르사도 너무 크는데요. 우르사가 이제 수입을 지금 큐오 선수가 고독한 드루이드랑 수입 경쟁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르사랑 수입 경쟁하고 있고 아직 여의공까지 나옵니다. 피닉스는 결국에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기회는 한 번은 온다. 그게 연막이든 뭐가 됐든 다음 로션이든 뭐든지 간에 이거 봐요. 공 녹는 거 봐요.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슬라다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피해 좀 걸리면 저게 곰이 아니에요. 그냥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냥 녹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앞으로 2분간 베가 쪽에서 약점이 생기긴 하는데 그럼 또 베가 쪽은 운영할 거거든요. 이것도 무리해서 또 들어가면 베가 쪽도 이거 무리해서 들어갔다가는 영웅곰이 한 번 녹는 순간 이게 다 끝날 수가 있거든요. 에펜 선수 스톱 맞아도 궁을 풀 수 있지만 안 풀어요. 이건 도쿄에서 들어오기 전까지 안 풀겠다는 거죠. 자, 2차 밀고 멈칩니다. 아, 이건 지금도 이게 아이기스가 없었으면은 싸움 걸만 했거든요. 타워 옆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베가가 최근 베가 경기 중에 제일 얌전한 베가를 보는 것 같아요. 얌전할 수밖에 없죠. 누구 앞인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야, 얘네는 상종하면 안 된다. 얘네들은 아주 보니까 지독한 애들이거든요. 어디서 그냥 멱살 잡고 싸움만 하다 올라와가지고 애들이 막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베가가 아예 피닉스랑 할 때는 정말 얌전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네요. 프로 선수 계속해서 자연의 눈속에 써주면서 시야를 어떻게든 착보하고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MVP가 절대로 선제 공격은 안 내준단 말이죠. 먼저 치는 자가 싸움을 지배한다. 네. 근데 결국에 다음 로션 오면은 기회 옵니다. 이거 지금 베가도 쉽게 승부를 못 거는데 아이기스랑 치즈 있는데도 연막까지 쓰고 나서야 이제 오는데 이거 한번 접으면 되거든요. 뻔히 연막 타이밍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싸워주죠. 그리고 하이그라운드에서 이제 역병하드로 막아야죠. MP 빨리 깔아야죠, 역병하드. 지금 어디로 올지 몰라서 안 까는 건데. 그래서 이거 아예 그냥 아이스크림 바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QO가 지금 옆으로 잘 빠진 거는 거기에만 시야가 있었거든요. 와드 시야가. 그러니까 위쪽으로 한번 갔다 온 거고 그걸 또 보고 잡으러 왔던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모습 드러냅니다. 여기 MVP 시야 있어요. 여기 새로 생긴 언덕이거든요. 1, 2, 3, 4, 5. 이걸 아이기스 없어지는 타이밍 노리네요. 자, 대략 10여 초 정도 남았죠. 예, 네, 이거 타이밍 정말 좋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됐어요. 근데 연막 풀었어요. 됐어요. 일단 나무 나무 이거 알아. 이건 좋아요. 참 이런 거. 자, 이러면 현실 보석 회수하고요. 다만 남정현 수호자 시간 최대한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명하는 거 외에는 딱히 있는 게 없는데 여기 와드 막아놨고 소거 선수 사망. 자, 아래쪽 막고. 근데 확실히 위치가 코어들은 안 잡히고 있다는 게 문제죠. 사실 코어들은 먼저 빠지고 나무가 뒤늦게 안쪽에 있다가 잡힌 거라 이것도 뭐 명확하게 따지면 이득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킬은 킬이고. 근데 이거 도끼 전사가 파라스케 심장 완성되면 이거 도끼도 제가 보기에 우르사가 순간 딜 못 넣으면 못 잡거든요. 이거 순간 딜 넣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도끼 돌리다가. 근데 이게 지금 퓨어댐이 많아요. MVP 조합 퓨어댐이 많아서 이거 진짜 모릅니다. 이거 노원 선수 전멸 지금 풀이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피닉스 조합이 진짜 좋은데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을 때 이거
조합을 많이 고민했는데 피닉스도 믿으려고. 어 근데 켜서 일단 스마일판 안 켰어요. 예. 여기 많으니까 일부러 안 킨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4명이 아예 옆에 있어요 지금. 이제는 MVP가 추격을 들어갑니다. 역장 놓고 그래도 대놓고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래쪽은 대놓고, 일단은 영웅곰이 밀고 있고요. 예 대놓고 들어가면은 나무정령이 시간 끌다가 곰이 오른쪽을 밀면 또 레인 상황 안 좋아지고 여기 무리해서 다이브 치다가 침묵 걸리면은 험한 걸 보니까 안전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거 선수 시야 확보하고 바로 추격을 뒤로 빼가지고요. 네, 적당히 하고 치고빠지고 치고빠지고는 봐야 돼요. 자, 디나 한번 눌러봤습니다만 요원 선수 스탑 디나 해주고 좋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왔었던 동선의 역병화드랑 와드를 깔아놨기 때문에 다음 한타 때 조금 더 시야적 우위를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자, 시든 베가도 자신들이 직접 와드를 사야 될 필요가 있고, 현실 보석을 구매할 필요가 있고, 영웅검 다음 때 일단 열봉까지는 뽑고 현재 1600 골드 나왔어요. 타라스크스입니다. 타라스크스는 나고 동시에 일단 퍽이 발생하지 나오면서 이제는 오히려 베가가 먼저 한두 명 순삭을 하고 한타를 그렇죠. 시작해야 되는 양상을 바뀌고 있고, MVP 어쨌든 후반 가서도 이렇게 영웅들은 파밍이 좀 느릴지 몰라도 선수들이 파밍을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수입이 아주 뒤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슬라다의 피해 증폭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네 번째 로샨이 이 경기에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라면 결국에는 언덕 위에서 불사조도 그렇고 전멸당금으로 들어오는 도끼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조술사의 궁극기 사용도 좀 쉽게 된다면 모르는 거죠. 이 경기 제어는 변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라면은 MVP는 이렇게 되게 치열한 분위기에서 오히려 끝까지 집중력을 어마어마하게 발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베가가 지금 잔뜩 긴장한 게 느껴져요. 절대 잘리면 안 된다. 우리 진짜 무조건 모여서 지금 이제 8분 됐으니까 로샨이 8분 제니라면 지금 제니 됐으니까 지금 연막을 먹고 그 근처 가서 얘네 먹고 있으면 뒤를 잡고 이런 뻔한 운영을 하고 있는 서로 만나요? 큐오가 아 나이스에나 살리신다요? 아 지금부터 궁극기에 페비노스 갇혔어요. 자 아직 살아있는 큐오도 아직 살아있고 아 그 뒤쪽에서 나무정령 쏘자. 야 그래도 궁극기 죽음에 맞아 죽음에 아 근데 이거를 끊었어요. 디서스터가 궁극기 끊어주고 유레시나홀로 도끼에서 올려놓고요. 맹독사가 도망치는데 맹독사 안 노려요. 도끼전사만 노리죠. FN 선수 자 궁극기 켜가지고 포레 선수 아 순식간에 치즈 먹어서 체력 회복합니다. 세바 선수는 도트 데미지가 뭐 미약하긴 하지만 빠져나가고 로샨은 다행히도 늦게 뛰는 로샨인데 재생화예요 퍽이. 제가 볼 때는 하늘이 도우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로샨이 나왔으면은 진짜 힘든 상황인데 일단 로샨이 거의 풀젠이고 근데 지금은 큐어를 뭐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일단 아래쪽 레인에 자리 잡으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바이스의 낫에 걸린 거라 이거는 뭐 사실 큐어라고 하더라도 좀 어쩔 수가 없었고 저거는 진짜 아예 핵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저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저는 딱 냉정하게 말하는 거죠. 이건 큐어가 못했다 이건 좀 어쩔 수 없다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은 고독한 드레이드 병영 하나 내줄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그냥 측정. 자 MP선수 이런 거 좋아요. 하지만 이거 파이프 바로 연막 쓰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막자마자 매그 선수를 잡을 수 있는 일단은 영웅 잡아주고요. 시바의 엄청 쓰자마자 태양광선으로 고독한 드루이드 앞으로 50초 동안 공이 없고 또 이제 50초 이후에 또 2분 동안 예비 공이 없기 때문에 베가는 그냥... 병영 밀었으니까 얌전해질 건데 오샨 베이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이거 그냥 아크립 됐고 그냥 바로 로샨 그 오샨 입구에 역병화들 미리 깔면 괜찮거든요. 지금 공이 없고 일단 또 아 왜 안 나와 로샨 아 20초 남았는데요? 로샨이 되게 늦게 뜨 거의 풀로 늦게 뜨는 로샨인데 자, 퍽의 환영 잡아내죠. 그리고 그냥 지금 한타 하는 게 제가 봐도 괜찮아요. 고독한 드루이드 9초 아 근데 타라스케 심장을 또 우르사 갔어요? 지더라도 여기서 싸우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지형적 위치상 역병화들 미리 깔아놓기도 했고 궁극기 쓰기에도 좋은 위치고 아 역병한테 다 터졌네요 로션한테. 아
근데 이거를 다 보고 있어요. 베가 쪽에서 에펜 선수 먼저 물지만 에펜 선수 그냥 궁키면 되거든요. 꿈의 골이 두 명한테 걸렸고 에펜 선수 궁키 들어가는데 솔로 선수의 궁극기가 몇 명을 못 끊는 거야. 이거 지금 해비 선수 궁 못 쓰고 궁 못 쓰고 죽나요? 아 궁 썼어요. 궁 썼어요. 우선 싸우나요 이거? 에펜 선수 잡았어요. 우선 골드만 없거든요. 자 보랩 선수 아이고 근데 영웅검 치는 거 한지 파이가 나왔어요. 맥은 선수 근데 사망. 이거 이겼어요. 이거 이겼어요. 이겼어 이겼어. 세마 선수까지 잡아야 돼. 로션 먹고 병원 가도 되고. 지금 보면 어떻게 됐냐. 페비가 체력이 50도 안 남았는데 도망쳤다가 알을 깎고 그리고 두부가 먼지 같은 체력으로 5초 이상 주킹을 했어요 안에서. 그리고 그 사이에 도끼가 들어오면서 딜이 바뀌었고 이게 지금 뭘 잘하고 있냐면 피해 증폭 슬라다가 궁을 걸고 1.4 타겟팅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서포트들이 벌어진 귀중한 시간 전부 다 딜링에 쏟아 부어서 결국에는 잡아냈지만 그래도 로션 먹고 이 로션의 이득을 뭔가 좀 확실한 전략적인 목표로 오브젝트로 이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아직은 포탑과 배영이 살아있는 배가거든요. 그니까 언급드린 게 무조건 좁은 데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알아도 로션에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퍼져서 있으면 못 이깁니다. 그니까 무조건 그 광역 후반에 두세 명 이상 들어와야 되고 슬리더린 충격에 다 같이 찍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고 근데 저는 진짜 두 명의 서폿이 그 긴박한 가운데 물론 이게 반대로 말하면 배가의 타겟팅이 진짜 안 좋기도 했어요. 저 서폿들이 페비 선수를 타겟하도 서포트들이 때리고 있어. 서포트들이 평타로 차고 있었는데 어쨌든 살아나면서 궁을 썼다는 게 중요하죠. 불사조를 잡은 줄 알았는데 얘가 갑자기 알이 돼 있고 그래서 옆에 있던 침묵 걸린 저주술사를 때렸는데 얘도 좀 안 죽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광역 도발 들어오고 슬라다가 찍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루사랑 고독한 드레드 곰이랑 바로 녹았어요. 그 1.4를 되게 잘했어요. 지금 제 되게 불안한 게 아까 물론 결과는 MVP가 좋았지만 한타 개시하는 그 기반 자체는 배가가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거든요. 에펜 선수가 앞에서 스턴 다 맞아주고 그 다음에 광역길에 차례로 걸었었는데 MVP 어쨌든 한번 당해봤으니까 다음 한타 때는 유리한 시작을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행자가 들고 미드 막아주고 있고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 메타가 진짜 재밌네요. 6.87 지금이 딱 나온 지 얼마 나오자마자 연 첫 대회라 그런지 혼돈의 카오스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리치 이런 것만 바로 잡으니까 딱 좋은데요 지금. 자 불사조도 지금 아가니메홀이 나왔으니까 한 명 데리고 갈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아가니메홀을 가면은 필요한 타격 횟수도 늘어나도록 버프를 받았거든요. 예, 그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알 치려면 치자 이거죠? 배가 입장에서 무조건 침묵으로 억압시켜 놓고 궁극기 쓰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이 정도 되면은 배가 입장에서 아 왜 졌지 우리가? 뭐 준비한 대로 잘 한 것 같은데 갱킹도 뭐 연막 갱킹 다 계산해서 안전하게 했고 파워도 뭐 거의 초반에 안 밀렸고 초반에 또 유리했고 곰의 코어템 두 개 그냥 쉽게 뽑았고 왜 졌지? 막 이 생각 들죠 진짜. 근데 이게 좋다니까요. 이게 태양강성이 있으면 이런 조합이 이렇게 대놓고 밀 수 있고요. 정말 MVP 상대로 쉬운 게임은 없죠. 독기전사 미드 결국 끝내 도달시켰고요. 아 이쯤에 교도 들어갔어. 에펜 선수 물었는데 아 근데 페비 선수 먼저 페비 선수 먼저 보기시키고 에펜 선수 궁게임 나왔어요. 뒤에서 잔상으로 돌리고 세마선수 잔상으로 돌아오고 두명 스턴 매그 선수 노리는데 이거는 과다성장 큐도 7번 스파이 쓰고요. 자, 아 알 깠어요. 그럼 여기 다 빠져야죠. 알 까고 병행유겠다는 거죠. 이거 지금 MP 선수 만화 MP 선수까지 부활시켜줬어요. 아 그래서 재생의 붓을 퍽 재생의 붓을 나왔고 아직 쓰진 않았어요. 자, 저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발사가 한 번 더 남았고요. 진짜 원걸병 밀었고 7원 스파이스 곰이 두 선수만 노려주는데 페비 선수는 뒤에서 발사가 걸렸고요. 큐 선수 아 이건 포로 뒤로 밀어내면서 싸우나요? 큐 선수가 스턴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알겠어. 자 그러면서 맵핑은 아래쪽 병영 때리고 있어요. 그동안에 병영 밀었고
역병화들을 충분히 또 깔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만 빼도 이득이고요. 아래쪽까지 밀면은 더 괜찮은 상황. 이러면 되게 레인 상황도 동일해지고. 그런데 이거 선! 오, 자, 내려오는 타이밍에 잡아내고 골드만 없는 퍽! 이러면은 나머지 순회 공격하면서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와, 이걸 이기네요, 이걸. 뒤에서 앞에서 공이 곰이 아니에요, 강아지예요. 자, 일단 사나운 폴 쓰긴 하는데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죠. 누가 개짓는 소리 좀 나지 말게 해라. 7월 8일 쓰지만 솔로 선수가 먼저 녹아요. 안 돼요. 이거는 끝났습니다. 이거 우루사든 뭐든 자 격분 타이밍만 좋추하면 되죠. 자, 일단 잔성을 돌리지만 이미 블라다에게 디스럽터도 잡고 뒤로 돌리는 GG 선언되면서 첫 번째 경기 53분 23대23으로. MVP가 이거를 끝끝내 힘으로 밀어내네요. 우루사가 격투 종료하는 저 마음 이해하죠. 네, 곰이 진짜 강아지가 되는 우루사든 고독한 드리드 곰이든 그냥 두 마리의 그냥 강아지였습니다. 이 경기를 보고 그냥 드는 생각 그거네요. 이 승자조 결승에서 이기는 팀이 이 대회 이기겠구나. 그러게요. 저는 베가가 초중반 운영을 정말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피닉스의 전투력, 그리고 이거는 싸움도 잘했지만 그 첫 번째 로샨 둥지 앞에서 큐가 아 저기 저 페비가 알을 먼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랩이 지금 그 광역 도발 적중률이 거의 3명 이상 계속 고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스턴 연계됐고 상대가 아무리 아머 높고 체력 높은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우르사든 고독한 드루이드든 슬라다 앞에선 강아지였다. 이게 뭐 이번 경기의 결론이네요. 하, 정말 피닉스 아무리 완벽한 판짝을 들고 와도 그냥 그걸 깰 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상대는 베가 스쿼드로 끝까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쿠아팀의 3코와 그리고 해설 정윤호 선생님, 자,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경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